투어는 모셀베이라는 데는 1년 내내 거의 100%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렇게 잠수 같은 거 할 줄 모르셔도 그냥 머리 담그고 숨 참고 하는 거거든요. 사파리 이외에도 이런 동물 보호소들이 많아요.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. 치타랑 표범이랑 많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표범은 저런 게 절대 안 된다고 해요. 사나운 편이고 근데 치타는 고양이과 중에서 제일 온순하다고 하거든요. 덩치는 큰데도 고양이 같죠. She's a happy bird. 사파리 가면은 치타는 엄청 쌩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못 본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보호소에서 가볍게 컨택해보는 저런 걸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꽃보다 청춘 나온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으로 4명이서 여행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.